to the morning. 안녕하세요, 여러분. 제가 오늘은 그 여기 시흥에 있는 웨이브파크라는 곳에 왔는데, 제가 사실 그 정원분식 이제 준비하면서 쇼핑을 몇 번 타봤는데 진짜 너무 재밌어가지고 완전 빠졌거든요. 저기 와 파도풀 지금 하네? 저기 보면 막 파도풀도 있고 여기 막 아이들 노는 데도 있고 여기 쇼핑장이 있고 파도가 한 번씩 오는 게 아니라 막 계속 쓰러지고 있어. 쇼핑에 완전 빠져가지고 네 번째 타는 거야, 네 번째. 쇼핑 타기 딱 좋은 날씨인데? 할 것 같은데, 근데 아직 완전 왕초보라서 오늘 마스터하고 밥 먹으러 가겠습니다. 근데 해외에서도 진짜 많이 오시는 것 같아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저희 대단하신 코치님. 안녕하세요. 이게 너무 잘 안 늘더라고요. 쉽지 않아요. 그래서 이게 서핑을 하다 보면 진짜 나중에 약간 악에 빠져서. 아. 점검 한 번만 해볼게요. 엎드리시고 자 손바닥이 수면에 최대한 가깝게 손바닥 그리고 눈으로 확인하고 솔직히 말씀드리자면은 좀 오래 제가 가르쳤던 제자 중에 제일 잘 타요. 되게 좋아요 지금. 가리키는 맛이 있어요. 잘 늘어. 아 저거보다 파도도 되게 나은데 안 되네. 헤드 더 많이 더 더. 잡았다. 푸시 업. 재밌어? 오늘 너무 안 돼가지고 촬영할 때마다 안 돼. 찍지 마세요. 진짜 대박이 죽을 것 같아. 오늘의 메뉴는
지금 완전 제가 좋아하는 걸로 다 준비해 주셨네. 야. 와, 감사합니다. 네. 와, 맛있겠다. 잘 먹겠습니다. 간단하게 먹으려고 그랬는데. 아, 근데 진짜 서핑하고 나면은 배가 진짜 고파요. 와, 제가 제일 좋아하는 메뉴입니다. 와, 서핑하고 먹으면 너무 맛있어. 국물 같이 떠먹어야 돼. 와. 와. 와, 진짜 너무 배고파서 죽는 줄 알았어요. 원래 물놀이하고 먹는 게 진짜 제일 맛있잖아요. 아, 오늘 너무 아쉬운 게 진짜 오늘 너무 못했어요. 저번 주에 서핑 진짜 제일 처음 탈 때 딱 두 번 만에 보드 위에 서가지고 가가지고 약간 재능 있다는 소리를 들었었는데 거기서 잘 안 늘더라고요. 인정해도 돼. 사실 여기 촬영하러 온 것도 제 사심입니다. 그렇게 재밌어 보이지 않았는데 막상 사보니까 와. 그렇게 잘 못하고 넘어져도 됩니까? 그 정도면은 당연히 그냥 하시는 말씀이겠지만 어느 정도 재능이 있다고. 그래도 두 번 만에 보드 위에 쓰고 두 번째 탈 때는 옆으로 가고. 얼마나 타시나 보다. 180도 회전하지 못 타면요. 탈 수가 없잖아. 아, 이것만 먹게 되네. 이게 제일 맛있어. 와. 짠 것도 좀 먹자. 아, 딴 것도 좀 먹을까? 이건 뭐야? 치즈를 잘 섞어서. 와, 완전 노래. 어우, 잠이 확 깨는데? 이거 약간 여기만 있는 신메뉴인데 삼색 슬러시라고 해서 지금 오랫동안 안 먹었더니 색이 망가졌어요. 저 맨날 올 때마다 이거 먹어요. 좋은 게 그 막 멋있는 막 금발 외국인 분들도 막 계시고 이래가지고 여성분들도 막 되게 막 뭐라 구릿빛에 되게 멋있다고 해야 되나? 눈을 어디다 둬야 될지 모르겠어요. 졸려서 이러는 게 아니라 여기 햇빛이 너무 뜨거워서 눈을 못 뜨는 거예요.
그 파도풀이 저런 파도풀은 약간 처음 봤어요. 그냥 보통 파도가 한 번 지나간 다음에 다음 파도가 천천히 쭉 오는데 저기는 그냥 파도가 일렁일렁일렁 걸어가지고 한번 되게 들어가보고 싶더라고요. 아, 스쿠버 다이빙은 언제 해보나? 중간 디저트로 이 슈크림이 슈크림빵 이거 진짜 맛있어. 왜 이렇게 맛있는 걸 구하지? 빵이 되게 맛있어. 근데 서핑하고 빵 먹으면 진짜 맛있어요. 이 빵이 맛있는 건지 서핑하고 먹어서 그런지는 모르겠는데. 와, 맛있다. 네, 피곤할 수밖에 없고 아마 좀 있으면 엄청 졸려하실 거예요. 벌써 졸려요. 이거 물놀이에. 근데 그 스쿠버 다이빙 너무 하고 싶어서. 스쿠버 다이빙? 네, 해보고 싶은데 지금 할 수 있나요? 제가 한번 체크해보고 바로 얘기해드릴게요. 네, 잠시만요. 타려면 지금 이동을 하셔야 시간이 맞을 것 같아요. 지금 가야 돼요? 네, 지금 넘어가야 될 것 같아요. 그럼 좀 이따 먹는 걸로. 네, 이거는 제가 뭐 포장해 놓다가 내가 좀 이따 제가 먹도록 하겠습니다. 포장해 드리겠습니다. 아, 감사합니다. 네. 어, 할 수 있어. 가야 돼요. Ladies, I know it's getting cold out. You know, holiday season. 저 울릉도에서 스쿠버 다이빙 한번 해봤는데 도심은 어떻게 돼 있으려나? 들어가는 경우가 있는데 안녕. 어? 감사합니다. 와, 동굴 냄새 나 진짜. 스쿠버 다이빙 구경하는 데가 있어요. 헬마도 있고, 거품도 있고. 와! 들고 이동할게요. 5m요? 입으로만 숨을 마셨다가 입으로 내뱉을때요. 다시 일어날게요. working for what you already purchased, concerned it wasn't worth it.